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 양측의 장비 손실량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된 자료만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죠. 먼저 탱크입니다. 탱크는 총 1,748대의 장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1,029대가 파괴되었고 82대가 파손, 89대가 버려졌으며 54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갑 전투차입니다. 기갑 전투차는 총 786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86대가 파괴되었고 13대가 파손, 28대가 버려졌으며 25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병 전투차입니다. 보병 전투차는 총 2,08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315대는 파괴되었고 61대가 파손, 113대가 버려졌으며 59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총 296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82대가 파괴되었고 5대가 파손, 12대가 버려졌으며 9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MRAP입니다. MRAP는 총 44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9대가 파괴되었고 4대가 파손되었으며 1대는 버려졌고 10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기동차입니다. 보병기동차는 총 17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2대가 파괴되었고 4대가 파손되었으며 1대는 버려졌고 5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지휘차량 및 통신차량입니다. 지휘차량과 통신차량은 총 231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39대는 파괴되었고 3대는 버려졌고 8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수리 및 정비차량입니다. 수리 및 정비 차량은 278대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5대는 파괴되었고 5대는 파손, 39대는 버려졌으며 10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은 3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4대가 파괴되었고 4대는 버려졌으며 19대가 노획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병 지원 차량 및 장비입니다. 포병 지원 차량 및 장비는 92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1대가 파괴되었고 2대가 버려졌으며 49대가 노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견인포입니다. 견인포는 총 170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4대가 파괴되었고 8대가 파손되었습니다. 5대는 버려졌으며 9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총 34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10대가 파괴되었고 1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또 7대는 버려졌으며 105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다연장포입니다. 다연장포는 총 17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19대가 파괴되었고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2대는 버려졌으며 50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는 총 17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대가 파괴되었고 14대가 노획되었습니다. 자주대공포입니다.
자주동포는 총 23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대가 파괴되었고 3대가 버려졌습니다. 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총 9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2대가 파괴되었고 5대가 파손, 5대가 버려졌습니다. 2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총 23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3대가 파괴되었고 1대가 파손, 9대가 노획되었습니다. 제머입니다. 제머는 총 23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4대가 파괴되었고 2대가 파손, 7대가 노획되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총 72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5대가 파괴되었고 7대가 파손되었습니다. 헬기입니다. 헬기는 총 77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6대가 파괴되었고 10대가 파손되었습니다. 한 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무인 전투 항공기입니다. 무인 전투 항공기는 총 7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대가 파괴되었고 1대가 노획되었습니다. 정찰용 무인 항공기입니다.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18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95대가 파괴되었고 90대가 노획되었습니다. 해군 함정입니다. 해군 함정은 12척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8척이 파괴되었고 4척은 파손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럭, 차량, 지프입니다. 트럭, 차량, 지프는 총 2289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656대는 파괴되었고 35대는 파손, 49대는 버려졌고 546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총 9297대의 장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괴된 것은 5886대이고 파손된 것은 262대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장비는 366대이고 노획된 장비는 2783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 장비 손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 장비 손실량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